신동진의 닥터밥상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아,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음식도 제대로 잘 지켜서 먹었는데 이상하게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왜 나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느 날은 혈당이 굉장히 높게 나올 때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을 잘 챙겨 드셨는데도 혈당이 갑자기 올라간다 이런 분들은 거의 99% 스트레스 때문에 올라가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아,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은요, 우리 몸을 전투태세로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적이 나타났어요. 산속을 가다가 맹수를 만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맹수를 만나면 우리 몸이 갑자기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되겠죠. 맹수와 싸울 환경을, 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선 맹수와 싸우려면 근육에서 큰 힘이 필요하죠. 그러면 근육이 사용할 에너지를, 영양분을 미리 혈관 속으로 뿌려줍니다. 그게 포도당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도 해결하는 방법, 무조건 팔다리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운동을 해야 그 바로 그 스트레스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올라갔던 혈당을 근육이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고민을 하죠. 그래 봐야 올라간 혈당은 떨어지지 않죠. 혈당만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최장원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장 좋은 건 그냥 밖에 나가셔서 좋은 공기 쐬시면서 그냥 무작정 터벅터벅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어디 일하고 있다가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냥 뛰쳐나가면 사표 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서 스트레스 속을 해독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 해결책은요, 바로 호흡법입니다. 동양에서는 그래서 이 호흡법으로 몸의 건강관리를 하는 방법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호흡법이건 간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호흡법은 이런 공통점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내쉬는 숨을 더 오래, 더 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고 들이마시는 숨은 그냥 보통 하듯이 하면 되는데요. 특히나 들이마실 때는 코로 들이마시시고요.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는 방법을 꼭 같이 지키시면 훨씬 더 좋은 호흡법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이 보통 한 3초 정도 전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내쉬는 숨을 3초 이상, 적어도 7초 이상 끌어가시는 겁니다. 자, 들이마시겠습니다. 내쉬겠습니다. 보셨나요? 길게 내쉴 때 어느 정도까지 내셔야 되냐면 폐 안에 공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까지 다 짜낸다는 그런 느낌으로 내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배를 홀쭉하게 집어넣어야만 폐의 모든 공기를 짜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복식호흡이죠. 그 다음에 그냥 배에 있는 힘을 탁 풉니다. 그러면 공기가 쏙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 정도만 들이마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내쉬기 시작하는 거죠. 배가죽이 등까지 달라붙을 정도까지. 그럼 왜 내쉬는 숨이 이렇게 길어지면 사람이 안정이 될까? 사람의 심장이 뛰는 속도가 숨에 따라서 달라요. 어떨까요? 내쉬는 숨을 쉴 때는 심장이 빨리 뛸까요? 천천히 뛸까요? 천천히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쉬는 숨을 길게 유지하면 할수록 심장이 천천히 뛰는
상황을 유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심장도 벌렁벌렁거리고 예, 혈액도 막 위로 치솟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을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들어주는 내쉬는 호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뇨 환자분들 스트레스 받으실 때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이 호흡법을 꼭 시행하셔서 혈당을 낮추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